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신제품 소개고요.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센서 신제품입니다. 오픈박스 동영상인데요. 오늘은 좀 다르게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오픈박스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두 가지예요.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라는 제품하고요. 그 다음에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기존의 엑스라이트에서 모니터 칼리브레이터로 나오는 센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 센서는 바로 보시는 i1 디스플레이 프로라고 하는 센서였습니다. 그리고 이거보다 아랫단계로 해가지고 칼라몽키 시리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칼라몽키 스마일, 칼라몽키 디스플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칼라몽키 시리즈 는 다 단종이 되고요. i1 스튜디오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시리즈가 나와서 복잡한 CMS나 이런 개념이 없더라도 가볍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i1 스튜디오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i1 디스플레이, i1 디스플레이 프로 두 가지로 라인업이 재정리됩니다. 그래서 뭐 편하게 쓰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세요.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내가 뭐 특별한 조건에 모니터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i1 디스플레이 프로 시리즈로 오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오픈박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를 한번 볼까 해요. 박스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. 그래서 되게 예전보다 깔끔하고 좀 더 모던하게 바뀌었고요. 그리고 뒷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포장은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비닐을 뜯으면 안에 장비는 아마 예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첫 번째로는 간단 매뉴얼, 사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감싹하다고 뭐 보증서 같은 거 같고요. 그리고 센서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센서의 모양 자체는 뭐 기존 거랑도 유사하고요. 거의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. 단지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라고 글씨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센서가 들어 있는 형태예요. 요 렌즈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서 예전에 썼던 그 기존의 엑스라이트 뭐 칼라몽키 스마일 같이 필터 방식을 쓰는 것보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케이블만 소중히 잘 관리하시면 생각보다 오래 쓰실 수 있는 센서 종류 중에 하나예요.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는 큰 차이는 없어요. 이 센서 종류의 뭐 이렇게 측정해서 조절하는 종류의 매니먼트 장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들이 이 제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는 i1 스튜디오라고 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i1 디스플레이 프로, 그 다음에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이 제품은 i1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뭐 확장된 거예요, 그 개념이. 그래서 센서 모양은 동일해요. 들어있는 내용도 동일하고요. 프로 플러스를 한번 볼게요. 프로 플러스는 기존의 i1 디스플레이 프로에 비해서요 측정할 수 있는 광량이 대폭 늘어났어요. 그래서 2000니트까지 측정이 가능해져서 지금 뭐 현존하는 모든 디스플레이 혹은 앞으로 나올 디스플레이도 당분간은 뭐 거의 다 측정이 가능한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오는 뭐 HDR 기능 있는 모니터라고 해도 한 350dpi 정도, 350 캔들라 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근데 향후에 나오게 될 뭐 OLED 방식의 1000니트 HDR을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도
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센서 형태는 동일한데 단지 차이는 요게 하나 더 들어 있어요. USB-C 타입 아답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USB-C 타입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B-C 타입 그 젠더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. 그리고 센서의 형태는 동일해요. 그리고 여기 로고만 이제 I1 디스플레이 플러스 이렇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픈박스라고 해도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. 왜냐하면 변화가 없거든요. 근데 이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첫 번째는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겠죠. 그리고 들어가 있는 회로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샘플링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. 그래서 기존보다는 샘플링이 훨씬 빨라져서 측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변경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로 플러스는 HDR 기능을 지원한다.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아답터도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네, 뭐 너무 간단한 오픈박스긴 했는데요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진이나 뭐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아이원 스튜디오로 충분하세요. 뭐 복잡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작업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일반 모니터를 사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리고 각각의 프로파일을 자주 바꿔서 써야 되거나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조건에 사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권해드린 거는 아까 보신 기존에 지금 출시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권해드리고요. 나는 HDR도 필요하다. HDR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런 모니터도 있고 또 HDR TV도 가지고 있다. 그럴 경우에는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 그래서 라인업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.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